오늘은 동계 캠핑을 가는 날입니다.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영화까지 떨어지고 폭염을 떨어지고 눈이 온다는 얘기도 있다. 전국에 사촌, 사촌요리 고장 사촌으로 왔습니다. 역시 맛있어. 이거 짱이야. 먹어볼래? 근데 왜 마스크 밑으로 턱이 삐져나와 있어요? 턱이 길어서 I got a long jaw. 도착하였습니다. 선택하신 목적지는 100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원래 바다겠네. 어, 이건 것 같아. 오징어 대패. 오케이, 잡자마자 두더지인 줄. 열리라는 엉덩이. 우리 텐트 설치 너무 간편한 것 같아. 나는 무슨 텐트를 써도 간편하지. 그냥 집을 하나 지어야 돼, 저는. 오, 불 들어오나요? 응, 들어와. 전기장판 크기가 맞을까? 오. 참치 수박 같지 않니? 손질법이 일단 여기 우와 진짜 색깔 대박. 나 바본가? 네 손에 비린내 다 베일 것 같은데? 손 씻고 와. 오, 잘 잘리네? 이렇게 해서 일단 해동지에 감싸놔야 돼. 오, 일본 스시집 같대. 어쩔 줄 몰라 씌워. 하는 손. 마스크 좀 씌워줄래? 마스크 좀 비린내 장난 아니네 지금. 나중에 우등탕 할 때 참치만 남겠다. 안 돼. 빡빡 씻어. 안 지워지는 데인데. 진짜로? 다시 한번 사타 봐봐. 뇌를 구해왔습니다. 아, 이 사공치. 저것도 아픈데 베었네? 말려놓고. 진짜 오늘 느낀 점, 모자는 멋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. 그렇죠? 모자 없었으면 오늘 여기 못 앉아있는다. 모자 있으니까 하나도 안 춥네. 짠. 와. 미쳤네. 오, 비는 내일도 없어. 오, 그 흰 부분 뭐가 돼? 응. 오. 와. 니 잘 쏜다. 칼이 좋은 건가? 아까 손 베일 때 보니까 좋더라고, 칼이. 하긴 네 손을 그렇게 써줄 정도면. 예.
약간 비린 맛 있는 거. 진짜? 응. 그거 아시죠? 대뱃살은? 괜찮아? 맛있는데? 아까 처음 먹은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. 맞나? 약간 내는 게 그건 것 같다, 내가 볼 때. 좀 더 씻어 냈어야 됐다. 처음 먹을 때 고등어 해 먹는 줄 알았어. 아직. 참치 버거, 참치 오픈 샌드위치. 이제 따뜻할걸? 만져봐봐. 오, 진짜 맛있겠다. 비인가? 아 비다. 야 빨리 먹고. 어 눈이다 야 눈. 나 방금 봤어. 어? 요 색깔로 할까? 와. 이거? 이거? 흔들면서 가볍게 쥐었다 놓았다 하면 열이 발생한대. 설마 그 안에 건 들어야 되는 거 봐. 아, 뚫고 쓰는 거였어? 나 잘하지. 어, 제가 빠질 것 같은데. 아니면 저 딱 골초 못하지. 진짜 최고야. 진심. 고등에서 불맛 난다. 야. 응?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쓰나보다. 이렇게 이거 생겨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. 냄비 걸어가지고. 내 맥주캔 왜 차는데? 웃기냐? 웃기냐?
미쳤다. 와, 중독적이다, 이 사람 노래. 나 이 사람 노래 맨날 아침마다 들어야지. 아침에 우리 알람이 소리 이 사람 노래를 해 놓을래? 바로 깬다. 바로. 양치 왠지... 안 하고 자려고 해서 양치 내가 칫솔 두 개 준비함. 오늘은 왠지 양치하기 싫은 날이군. 바로 쉬어볼까? 하지만 실수 없지요. 아 진짜 그거 자고 싶은데. This is 눈알. 아 렌즈 좀 그래 바닥에 버리지 마라. This is gift for you. 아 렌즈 좀. 오늘 This is gift for you. 오늘 하루 정말 재밌었고 이제 취침. 잠들면 죽어. 일어나세요. 5분만 있다가. 헐 물 들어왔어. 대박. 아 이거 갯벌이었잖아. 나도 밤에 좀 추웠어. 맛있게 만들어줘. 나만은 준비가 좋고 잘 산 거. 와 진짜 지금 거의 영화 날씨 속에서 이 라면. 맛있겠다. 진짜 면이 바로바로 식네. 와 진짜 칼바람이다. 와 손 시려워. 먹을 거 없어 미안해. 우리 집에 토끼 한 마리 키울까? 우리 집 갈래? 우리 집 가겠니? 비야? 우리 집 갈래? 우리 집으로 갈래? 토끼 안 돼. 귀여워. 이번 캠핑 개꿀잼. 근데 역대 우리 때까지 다닌 캠핑 중에 제일 추웠다. 추웠지만 재밌었다. 최고였다. 굿. 라면 맛은 최고였다. 굿. Mara, Mara, Mara.